다음으로 배워야 될 동작이 어떤 게 있죠? 혹시 호영 씨 피격포라고 들어보셨어요? 피격포라면은 명칭만 들어서는 잘 이렇게 모르겠고. 동작을 예. 팔 위에 다리를 얹어서 가는 아, 동작이에요. 그 대회 때 한번 본 아, 적이 경기 때 있어요. 예. 보셨구나. 그 동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제가 할수 있는 거예요, 그게? 일단은 한번 해보시고, 예. 네,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. 피격포는 팔에 다리를 거는 동작으로 몸이 숫자 4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피격포라고 한다. 많이 쓰이지만 따라하기는 어려운 동작이다. 인공암벽의 각도가 커서 발이 닿지 않을 때 사용하는데 팔을 지지대로 사용해 이동한다.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. 예. 지금 뒷발은 제가 이렇게 있다 밀었거든요. 예, 그리고 봤어요. 왼발은 계속 이렇게 눌러주는 발. 눌러주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상체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허리랑 복근 힘으로 쭉 밀어주는 거예요. 팔이 안 아프세요, 이게? 이거는 사실 팔힘보다는 예. 허리랑 복근을 이용해서 버티고 또 오. 다리 힘으로 눌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상당히 어려 보이는 동작인데 그 사자 모양이 저한테 나올지 모르겠네요. 한번 예. 제가 봐드릴 테니까 예.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제가 한번 네, 배운 혹시 대로 한번 한번 해보세요. 해볼게요. 깊이 깊이. 뒷발을 예. 아니 아니 발 너무 미지 마세요. 지금 피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. 예. 좀더 손목까지. 그렇죠. 몸이 돌면 안 돼. 몸이 돌면 안 돼. 괜찮아요? 많이 꺾였어요?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돌아버리면 안 돼요. 그 대신 발로 이렇게 조금 더 몸을 상체를 위로 세우고 그 다음에 넘겨서 얹는 거예요. 이 위에 얹는 거예요, 발을. 위로 왼발을 옮겨서 더 위로. 상체, 왼발이 지금 오른손 위에 올라가야죠. 왼손이잖아, 지금. 다시 풀어요. 한손 풀어. 한손 풀고 왼손. 그렇지. 조심. 올라타긴 했는데 예 조금 꼬였잖아요. 그게 아니라 오른발 손목 아 쪽에 가깝게, 그럼 최대한 처음부터 가깝게. 이만큼이 네, 그쵸. 들어온 게 지금 근데 매달렸을 때는 그만큼이 지금 안 넘어가니까 다리가. 다시 한번 붙여. 다리 빼도 천천히. 그렇죠. 뒷발에 밀어. 무섭. 그렇죠. 아, 이제 조금 알것 같아요. 이렇게 못 버티겠어요? 다시 풀어. 다시 풀어요. 왼손. 그렇죠. 한 방에 넘어가요, 이제. 상체 조금 당겨서. 그렇죠. 그대로 왼손 살짝 빼고. 네, 그렇죠. 뒷발로 밀어주면서. 뒷발로. 밀어주면서. 네, 연두색 골드. 쭉! 그렇죠. 그럼 끝까지 뒷손 유지하시고, 발 푸시고, 네, 손 모으시고, 위에 손에 홀드 모으시면 완등 인정해드릴게요. 그렇죠. 자, 아, 잘하셨어요. 잘하셨네요. 억지로 된것 같은데, 어쨌든 되니까 기분은 좋네요. 근데 이게 진짜 예. 초보자가 허영 씨 같이 지금 되게 빨리 하시는 거예요. 초보자가 할 수가 없는 그런 동작이거든요. 저도 상당히 오래 걸렸고 예전에 이걸 할때 처음 했을 때는 예. 조금 많이 무섭잖아요, 사실. 그래서 좀 오래 걸렸던 건데 되게 잘 하시는 거예요.